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이게, 야, 이게 미쳤다. 너무 멋있다. 네. 그럼 여기까지는 매표 안 해도 되네. 야, 이거. 진짜 임금님 같아. 임금님? 예스! 정답을 못 맞추셨으니 상황극에 빠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안녕하세요. 밴드 설안의 보컬 고현배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거 딱 보면 아시겠지만 경복궁의 2022 궁중문화축전 로얄 컬처 페스티벌. 특히 4시에 아티스트가 사랑한 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저 너무 궁금한데요. 그거 보기 전에 시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사람 구경도 하고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구경도 하고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재밌게 보시죠. 여기 누가 계신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만들어보자 궁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렇게 브릭으로 만든 경복궁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실례지만 누구세요? 저는 오늘 궁이둥이로 활동하게 된 정다연입니다. 궁이둥이?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궁이둥이. 네. 네, 이곳은 네. 이 앞에서 보실 수 있는 광화문의 모습을. 아, 지나가면서 봤던 그 광화문 그거네. 이거 뭐예요? 이거는 근정전 앞에. 아, 임금님하고 이렇게. 네, 맞아요. 이거 사극이 그거. 매우쳐라. 저놈의 줄이를 틀어라 할 때 네. 여기서, 여기 가운데서 줄이 트는데. 아, 그런가요? 오, 이게. 야, 이게 미쳤다. 여기는 향원정이라고. 향원정? 네. 네. 너무 멋있다. 네. 진짜 뭐 이렇게 오랜만에 건인이 좋지 않소. 부끄럽사옵니다. 자, 여기가 만들어보자 궁의 네, 체험 공간입니다. 체험 공간. 오, 이게 뭐예요? 어,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힌트! 아! 마구간? 맞습니다. 아, 이게 네. 그냥 아무거나 블록들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궁에 관련된 그럼요. 여기 보시면은 전각도 있고 아, 그리고... 그렇구나. 네. 키즈카페랑 다르네. 훨씬 디테일하죠? 아, 근데 저 진짜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 저기가 지금 광화문 입구고 네. 저기 옆에 매표소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는 진짜 실제로 들어가기 전 공간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는 매표 안 해도 들어올 수 있는 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입장료 안 내도 승원장 교대식하고 네. 만들어보자 궁은 네, 꽁짝. 여기만 해도 막 되게 구경할 게 많아가지고 괜찮다. 네. 아, 할 게 정말 많은 게 이 궁궐이랑 공간인 것 같습니다. 좀 만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만들어봅시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 선생님 디테일이 형편없습니다. 뒤에 다 떠있고 이게 뭐야. 앞만 중요합니다. 앞만 보세요. 가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저희 밴드 소란 알고 계세요? 오늘부터 알아봐요. 오, 여기는 그거다. 아까 만들어보자 궁에 신하들 쫙 서있는 그곳이다. 사극에 무조건 나오는 곳. 왕을 공격하려고 여기서 자객이 뛰어가는 길. TV에서 진짜 많이 보긴 했네요, 여기는.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생과방. 여기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인기 진짜 많은 곳이라고 들었어요. 왕하고 중전에 간식을 만들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실제로 다른 손님, 예약 손님이 이렇게 오시면 앞에서 맞이해 주시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안에서 앞에서 저희가 맞이해드리고 아... 이쪽까지 이동한 다음 자리까지 안내해드리고요. 멋있다. 네,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아, 신발 벗고 가는 거죠? 네, 신발은 이 돌. 아, 야, 이거 진짜 임금님 같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한 사람씩 다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오, 차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드시는 방법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돼요.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직책이
지금 생가방에서 여기 나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 그 사극에서 보던 그 나인? 네. 그거군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예약하기 힘들다고 들었어요. 네, 티켓팅 거의 2분 만에 매진된다고. 열면은. 네. 대부분 어떤 분들이 많이 오세요? 거의 반은 젊은 분들이 오시고 반은 이제 따님이나 아드님들이 부모님 예약해주시고. 와, 그러니까 완전 좋아하실 것 같아. 대부분 그렇게 오시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이렇게 우러났으면 따라서 마셔도 돼요? 네, 찬 망을 여기다가. 아, 마셔보겠습니다. 생강향도 나고. 네. 향이 복잡하고 너무 맛있네요. 완전 좋아하는 스타일. 오늘 이렇게 잘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이둥이님 맞으시죠? 저 아까 밖에서도 궁이둥이님 한 번 뵀었거든요. 네. 두 번째 궁이둥이님이에요. 정말요? 제가 첫 번째가 아니라서 조금 속상한데요? 어디서 보셨죠, 그분을? 밖에. 밖에? 만들어보자궁. 만들어보자궁. 저는 광화문 밖에 있을 걸 그랬습니다. 향원정은 그럼 원래 뭐 하던 곳인가요? 향원정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중에 한 명이 저예요. 아니, 궁이둥이 모르면 그 옆에 정확한 내용은 자막으로 달아주세요. 저희가 드디어 향원정에 도착을 했고. 아, 이게 향원정이네요. 너무 아름답죠? 문은 잠겨있다. 못 들어가는 거. 네. 오, 멋집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뭐하고 계신 거예요? 궁에 관련된 퀴즈를 내는 궁이둥이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 퀴즈 내시고 맞추면은 상품을 드리는. 오케이. 하나, 둘, 셋. 스탬핑. 예스. 향원정은 3년 동안 보건 작업이 이루어져 2021년 11월에 완공되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2021년 11월에. 그렇다면 향원정 남쪽에 놓인 목재 치안교를 만날 수 있는 무한도전의 궁 밀리언웨어 편은 몇 회일까요? 아, 그러니까 옛 취향교의 모습을 담았던 무한도전 궁 밀리네어 편의 회차 힌트 좀 주세요. 1부터 300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아, 너무 쉽다. 이거를 너무 과학적으로 쉽다. 접근하면 궁 밀리네어 편이 한 무한도전 중후기쯤 돼요. 152회. 정답은 회입니다. 정답을 못 맞히셨으니 향원정에 빠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반갑습니다. 야, 여기가 이제 경회로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가 원래는 개방이 안 된대요. 근데 여기를 사전 예약하신 분들만 이렇게 줄을 서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줄 서가지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앞에 이렇게 줄 서신 분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에 오시면 설명을 듣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경회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기는 좀 더 뭔가 더 실내 같은 느낌이네, 2층은. 이야, 이렇게 멋지게 해놓고 연회를 하셨군요. 조선시대.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시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까 고영배라는 분의 아, 여기서 관광객분들 앞에서 노래 한번 불러보려고.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소련의 보컬 고영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복궁 경회루 안에서 듣는 서양 밴드 음악 한번 들려드릴게요.
너루리를 기억해 모든 게 다 눈물 나게 했던 작은 목소리를 내 차가운 네 얼굴 더 이상은 아니었나 봐 감사합니다.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비가 오더라도 볼 것도 너무 많고 또 즐길 것도 진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꼭 이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항상 또 이렇게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특히 봄, 가을에 하는 축제 기간 또 많이 기다려 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에도 노래 듣고 왔어요. 아, 사진이라도 찍으면 좋을 텐데. 그럼 찍어서 보내달라고. 저희 에어드랍으로 보내주세요. 조선시대 나인이 에어드랍으로 보내달라고.